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오마이걸의 유아라서 5-6년간 이제 일단 우선 기자님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채울 수 있는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열정을 쏟아 넣은 무대이기 때문에 네네. 예쁘게 봐주세요. 유아의 첫 여정을 나타내는 앨범입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제 모습처럼 우리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. 너무 다른 변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, 나에게 잘 어울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물론 오마이걸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뭔가 팀은 아무래도 어우러져서 합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솔로는 뭔가 저의 색깔을 조금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차별점이 더 있지 않을까요? 뭔가 좀 색깔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즐겨볼까 해 실컷 뛰놀래 여기 내 맘대로 돼 Let me go, let me go back then Back to the wind, they found me 달리고 뛰어 숨차게 아브라카다브라 분명 난 숲속이었는데 순간 커다란 바다가 돼버렸네